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처첩산 중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학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입니다. 낡은 축사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차 옆에 지하수 관정도 설치해 두은 참한 땅입니다. 도로도 도로 접근성도 좋고 진입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고요. 우선에 들은 영상을 먼저 보시고 현장 방송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땅은 평평하고 직사각형 반듯한 땅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일단 들은 영상부터 먼저 보시죠. 자, 현장 방송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땅은 도로보다는 살짝 들은 진 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자락에 자연석으로 호박돌로 축대 공사가 다 쌓여져 있습니다. 뜰렁하게 들은 진 땅이기 때문에 지대는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도로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좌측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습니다. 요 바위 보면 바로 우측편에 있는 땅이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땅 밑에 보면은 영세하게 축사를 하고 있는 소 몇 마리 없어요. 그래서 냄새라든지 이런 스트레스는 덜 받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대량으로 먹인 게 아니고 소량으로 소를 몇 두 키우고 있는 곳입니다. 바로 위에 덩그라이 들은 진 땅, 오늘 소개한 땅이다 보고,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자, 좌측편에 큰 바위가 하나 있으면은 우측편에 이렇게 축대 공사가 쌓여진 참한 땅이 오늘 소개한 땅이다 보고, 11시 지금 방송 촬영 시간이 지금 11시인데요 산 끝날이 져가지고 일부 우리 땅
좌측편에는 산그늘이 저가 있네. 자, 들어왔습니다. 우리 땅. 자, 우선에 그 대공 지하수 설치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는 저 위에 저 농사용 전기하고 컨트롤러가 있다고 보고. 자, 낡은 축사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소를 몇 도 키웠답니다. 무허가 건물입니다. 강 파이프 구조를 해서 지은 축사다 보고. 뼈대는 튼튼하기 때문에 위에 걷어내고 가득이 좀 돼가지고 그런대로 활용하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요것도 한 20-30평 한 30평 조금 더 돼 보입니다. 요건 요거대로 가득이 돼 가지고 우선은 집을 안 짓고 요거를 활용하다가 나중에 창고를 활용하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고, 우선은 활용을 좀 해야 되겠다. 아, 이거 옛날에 수도하고 이런 거 설치가 되어 있었던 자리인 것 같아요. 자, 요거는 뭐 철거를 하든 활용을 하시든 그거는 우리 저 땅 사시는 우리 사장님들이 알아서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산그늘이 좀 저가 있잖아, 그죠? 저 산이 높아서 그래요, 앞에 산이.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항리입니다. 아, 면적은 1172평입니다. 매매 금액은 고정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은 전, 그리고 토지 임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저쪽 도로편에서 저 끝까지 길이가 약 122m 정도 되고요. 평균 폭이 약 3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앞에 축사 방향이 동남향으로 되어져 있는 방향이고요. 자, 진입해 보겠습니다. 평평합니다. 축사 외에는 벼 경작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22m니까 길겠죠? 동네가 조용하다. 이야, 이 단계단계로 옛날 어르신들이, 조상님들이 손수 축대공사를 다 쌓는 것 같아요. 장비돼가지고 쌓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나라 농사지가 식구들 밥에 민다고 새끼 당근 길라고 어른들이 옛날에 이 논을 얼마나 가꾼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죠? 저 봐요, 그죠? 돌로 쌓는 거 봐요. 사람 손으로 쌓았어요, 전부 다. 예잡 쌓겠다, 어르신들. 옛날 촌에 있는 땅치고는 평평하고 반듯해요. 자, 이 끝까지 왔어요. 길긴 길다. 아이고야. 자, 끝까지 왔습니다. 지금 정면에 보면 이 땅도 매매는 합니다. 매매는 하는데 지금 그 지적 정리가 안 돼 있어서 현황상은 지금 반듯해 보이는데 지적 정리가 위에 땅도 치고 들어가고 밑에 땅도 치고 들어오고 막 그래요. 삐뚤삐뚤한데 현황상은 반듯한데 요 땅도 마음에 들면은 하시면 돼요. 오늘은 요 땅만 오늘 소개를 합니다. 자, 우리 땅은 정남향이 저쪽 골짜기 보이시죠? 저쪽 방향이 이제 정남향인데요. 지금 앞에 동남향으로 건물을 지려니까 축사 지붕이 보이잖아요. 조금 혐오스러울 수 있으니까 나중에 건물을 칠 때는 저쪽 방향으로, 남쪽에서 남서양 방향으로 건물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남서양 방향으로 건물을 짓자. 이주 방향도 뷰는 좋은데 앞에 축사가 눈에 거슬리네요. 소는 몇 마리 안 키웁니다. 옛날에는 많이 키웠던 그런
느낌이 드는데 지금은 그렇게 많이 키우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소 몇 마리 없어요. 그래서 저쪽 지금 방향으로 지금 저 위에 지금 전원 별장 하나 지나왔잖아요. 저 방향이 지금 정남향 방향이거든요. 저쪽 방향으로 짓든지 하면 돼요. 땅이 넓어가지고 이거 혼자 하기는 크다. 아는 지인들 한 두세 사람 모아가지고 사면 좋겠다. 한 사람이 하기는 너무 크다. 뭐 능력은 되지만은 농사 이거 이 큰 거 어떻게 질 거야.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 두세 사람 뭐 서너 사람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 말입니다. 이거 소 몇 마리 안 키워. 보이시죠? 이거 소 몇 마리 안 키웁니다. 여기 뭐 냄새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땅이 높게 앉아 있는 땅이다 보니까 저 밑에 축사는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반듯하게 좋다. 평평하고 널널하게 들은 짓고. 그리고 동네가 정상적인 부락은 저 주변에 부락이 한 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 위에 또 부락이 한 군데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도시민들이 들어와서 퐁당퐁당 집을 짓고 삽니다. 그러나 저러나 남 간섭도 받지 않는 곳이고요. 남 탓지도 받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그 점은 염려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까 전에 산 그늘이 많이 졌는데 지금 완전히 벗어났네. 그늘이 다행이다. 지금 촬영 시간이 11시 한 20분 정도 되거든요. 아까 전에 처음 왔을 때는 여기가 산 그늘이 졌는 부분인데 지금은 산 그늘이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다행이다. 이 부분이 산 그늘이 진 곳이에요. 네, 한 바퀴 다 돌았어요. 저쪽에다가 건물을 짓든지 여기다가 건물을 짓든지. 자리 좋다. 접근성 좋고. 근데 이 땅이 너무 크다. 혼자 몰라 뭐 집 하나 짓고 요새 인기 있는 뭐 샤인머스켓이라든지 이런 거 심으면은 수지타산도 나오는 위치의 땅이다 이래 봅니다. 산새 소리 정겹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땅 현장은 그 현장 위치는 제가 카메라를 들고 왔다 갔다 한 바퀴 돌았습니다. 자, 도로보다 떨렁하게 들은 치 가지고 참하지요, 그죠? 그리고 도로 접근성도 좋아요.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옵니다. 아니면 콘차, 또 대형 트럭, 덤프, 앞사발이 덤프도 다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 운전자분들도 편안하게 우리 땅까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촌의 땅을 사면서 도로 때문에 못 파는 그런 불상사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땅은 도로 접근성 좋고 그 다음에 평평하고 뭐 토목 예전에 어르신들이 앞자락에 축대공사 다 쌓아놓고야 하니까 따로 뭐 토목공사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저 축사 저거 지붕 걷어내고 창고로 쓰실 것 같으면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철골 구조는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저기 뭐 바람이 날아가나 지붕 덮개 좀 하고 옆불대기 이제 가대기 좀 하고 그러면은 안에 실내 공간 조금 꾸며가지고 창고로 활용하시다가 뭐 영 뭐 정년 퇴직 하시고 기농 기촌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저 밑에 보면은 요 산 밑에 보면은 계곡이 있어요. 계곡 가서 한번 카메라를 들고 계곡을 한번 거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장 위치는 감 잡으셨죠? 자, 계곡에서 뵐게요. 자, 좀 전에 우리 땅에서 조금만 내려오면은 이렇게 멋진 여름에 발 담그고 놀 수 있는 계곡물이 철철철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물고기, 또 개구리, 가재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따, 참 좋다, 계곡.
바로 붙은 건 아니지만은 조금만 걸어 내려오시면 됩니다. 우리 땅에서 걸어서 2-3분 거리, 2-3분 거리에 있는 계곡입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북 성주군 벽진면 봉황리에 있는 기농기촌 주택부지, 또 집 하나 짓고 샤인머스켓 농사 지을 수 있는 큰 땅입니다. 아, 딱 계곡 좋다. 자, 우리 땅은 저 위에 져 있습니다. 저 전봇대 보이시죠? 저기 있습니다. 조금 내려오면 바로 계곡입니다. 자, 부동산 꿀팁, 괜찮은 매물 섭외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하시고요.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